홍수에 더 갈면 마늘이 된다라는 한국계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외국어에 능통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외국어 습득 방법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저만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전티투리라고 합니다. 지금 타이완 외국어 대학교 영어 한국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 한국 사람이나 한국 선생님을 만날 때는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거치고 한국 사람은 만나 느끼는 것조차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란 이 속자를 잊지 마십시오. 한국어는 익히기 까다로운 5대 언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미 변화가 복잡하기 이른 데 없죠.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습득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익히고자 하는 친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말입니다. 절친이면서 선인의 경쟁을 한다면 그보다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둘째, 유용 동화책을 큰 소리로 자주 읽으세요. 한국어를 습득하기는 어렵지만 읽기의 수월함은 세계 언어 최고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읽다 보면 발음이 유창해집니다. 물론 유용 도서라 단어가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시리나 동영상을 꾸준히 보십시오. 흥미도 흥미지만 듣기 훈련에는 이보다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첫머리에서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디고 무딘 무쇠이지만 열정은 갇힌 친구와 재미있는 동화책은 읽으며 즐겁게 시리를 보십시오. 어느 날 바늘처럼 호족하고 예리한 여러분의 빛나는 한국어 실력은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